자기야. 도착했어? 촬영 중이야? 아니야, 지금 가고 있어. 이번 주 주제가 지금 곰치거든. 근데 곰치. 바닷가를 안 가고 계속 산으로 가고 있네? 인제에 바다가 있나? 인제? 공기 잡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곰치? 인제. 네네. 가면 바닥지. 바닥지. 바다에서는 생선곰치가 아니고 곰치라고. 나물이 있어. 나물이 있어, 나물. 아니, 도대체 글자가 비슷해서. 물장아랑 지금 다 챙겨왔거든, 장아랑. 아이고, 아이고. 지금 계속 산으로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바다에서는 곰치도 좋지만 곰치, 그 나물이 얼마나 맛있는데 지금 제철인데. 아, 인내라고. 노래 한 곡만 해주세요, 한번. 누구 좀 한번 할까, 내가? 네, 한번 좀 해주세요. 강원도에 곰치가 떴네, 행운이 찾아오려나. 아시고 아시고 홍주 씨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게요. 산가들이 푸르게 물든 5월. 곰치 아니죠? 곰치 만나러 강원도 인제로 떠납니다. 아, 산소 깊은 곳에 푸르른 곰치가 가득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야, 야, 아니 곰치가 이게 약간 좀 오르막 산 쪽이 좀 깊은 데 있네요. 예. 그렇죠. 이게 높은 데서 예. 서늘하고 추운 데서 잘 되는 거라서 예예. 이게 좀 높은 데다 심었어요. 아, 그래요. 원래 좀 높은 곳에서 자란 이 채소들이나 이 농산물들이 좀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야, 근데 곰치가 실하네요. 예. 이거 지금 그냥 드셔 보셔도 돼요. 약도 안 치고 그냥 천연 지금 천연으로 기른 거라서. 청정 자연이 키운 곰치.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니. 예. 쌉싸름하니 기가 막히네요. 고기에서 싸드시면 느끼함도 딱 잡아주고 삼겹살 구워가지고요. 네. 봤을 때 보통 손바닥 정도 크기가 딱 좋아요. 손바닥 크기 정도 된 게 좋은데 하나씩 손으로 다 일일이 해야 돼요. 아, 이 곰치도 그러면 전부 다 수작업인 겁니까? 그렇죠. 하나씩 다 따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일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일손들이 없네요. 네, 올해는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예. 많이 못 하고 있어요. 반밖에 수확을 못했어요. 아, 수확을요. 네, 인건비는 많이 올라가고. 네. 뭐 인부도 많이 못 구하고 농산물 가스는 또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사람 사수하기가 힘들었어요. 부족한 일손 때문에 수확하지 못한 곰치. 그래서 제가 더욱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야, 향 좋다. 야, 그래, 곰치 이 향이거든. 곰치 향에 이끌리듯 열심히 따고 또 땄는데요. 수확한 곰치 중간 점검을 해봐야겠죠. 예, 줄기랑 한번 봐보세요. 사이즈랑 잘 땄나요? 원래 벌레는 좀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벌레도 있고 막 네. 지금. 네. 나는 팔이랑 엄청 많아요. 아예 약을 안 치고 네, 키우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참 좋았다 이럴 때 기분이 엄청 좋은데. 네네. 어떤 분들은 또 좀 뭐 안 좋은 거 보내 나왔다고 그럴 때 이렇게 벌레도 나오잖아요. 예, 벌레도 예. 나와요. 혹시 갖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기겁을 하시고 전화해요. 아, 잘못된 거다. 네, 벌레 있다고. 자, 6시내 고향 시청자 여러분, 이 곰치 받았을 때요, 혹시라도 벌레 있으면은 안심하고 드십시오. 그만큼 농약을 안 치고 키운 거기 때문에 벌레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벌레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저랑 씨름 한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씨름이요? 자연이 내어준 대로 키운 건강한 곰치입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어. 봄, 여름에는 더워서 힘들어. 와, 그렇죠. 이 곰치 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허리 안 아프세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따다가 힘들어서 못 따면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낸 게 인터넷에서 올려놨어요. 이거 직접 와서 채취하시면 반값에 이거 반값에 드리려고. 와서 직접 체험하셔가지고 그 따신 거를 절반 값에 드린다. 어,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게 뭐예요? 그렇죠. 3만회를 지금 수강 못하고서. 그래요, 맞아요. 이거 지금 3만회 맞잖아요, 이게 지금이. 아, 꽃 피었네. 네, 꽃 피었죠. 이거 이제 늦은 거예요. 손도 못 대고 계신 거 아니에요, 3만회로. 수강 못하고 이제 이대로 버리는 겁니까, 이제? 맞아요,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좀 세상이 죽어요. 근데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체가. 아, 이거 수확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맛있던 산마늘이 어느새 질겨져가지고 씹을 수가 없네요. 아이고. 아, 그러면 이 곰치도 지금 못 따면은 이렇게 다 커버린 겁니까? 그렇죠. 곰치도 딱 수확 시기에 못 하고 지나가 버리면 예. 다 이렇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농사가 잘 돼도 걱정이 못 먹고 다 버려야 그렇죠. 되고. 이야, 이게 농사 결국 일손 부족으로 농민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오르면 또 수입산 들어와 버리고. 우리가 좀 많이 사랑해주고 좀 많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농민들도 살고
우리 여러분들이 상생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농산물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농민의 마음으로 더욱 정성껏 곰치 수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또 열심히 일해서 이게 또 봉고차에 실려서 나갈 때 그때 기분 좋잖아요. 그게 돈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농민을 꼭 닮은 삼남매가 저를 반겨줬는데요. 아이고. 곰치를 많이 먹었는가? 피부들이 좀 어머나. 보세요. 진짜 닮았죠? 네, 영향력이 좋거든요, 산남. 믿는 게요. 비타민도 많이 들어 있어서 예. 피로에도 좋죠. 네. 박스 무게가 400g 나가니까 400g. 그럼 1kg 400. 인간 저울 홍보 장사. 오차 범위를 넘기지 않습니다. 이 선배 마이다스의 손이야. 인정은 한 번 더 도전을 해봤는데요. 상자에 곰치를 적당히 넣고 무게를 재보니 정확하게 딱 들어맞죠? 또 보세요. 오, 이렇게. 정확합니다. 네. 자, 곰치 파러 가보자. 시간에 가보자. 곰치 완판을 위하여 출발! 신선한 곰치 완판을 꿈꾸며 인제와 가까운 홍천 중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예. 이거 조금 씻겨야 되거든요. 아, 예. 안에 좀 물 좀 쓸 수 있을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역시 홍천이신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야, 곰치를 가져왔으니까 씻으면서 한번 또 깨끗하게 한번 씻어주고. 과연 오늘 요리왕 백장사의 곰치 요리는 어떤 걸까요? 홍보장사 표. 쌈장을 만들어서 곰치 위에 밥과 함께 올려주는데요. 이렇게. 쌈밥을. 그 맛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맛있게 쌈밥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때 시식을 다 준비됐으니까 바로 시장 나가가지고 오늘 시식 가서 곰치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언니, 아이고, 반갑습니다. TV 나오는 분. 아, 그래요? 우리 언니, 안녕하세요. 부드러워요. 이게 아침에 지금 밭에서 막 따온 거거든요. 맞아. 그만큼 싱싱해요. 맛을 보시면 또 그렇죠. 생각이 달라지시겠죠. 네, 오늘의 첫 손님이 시식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관해야 됩니까? 살짝 데쳐서 냉동에 얼리면 돼요. 물 자박자박하게 해가지고 예, 예, 예. 얼리면 돼요. 물이랑 신선하고 좋아. 여기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 어우, 향이 아주. 원래 이 향이 맞아요? 네, 맞아요. 하여튼 곰치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야. 이때 홍천중앙시장 상인 시스터즈가 찾아왔는데요. 여신의 고향은 AS 안 되나요? AS가 뭐죠?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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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송중근 씨가 왔다 갔어요. 송중근 씨는 그 시장에 가는 프로구나. 힘내라. 이 홍보 장사는 뭐겠습니까? 타이틀이 그냥 모든 걸 다 합니다. 홍보 다 해주는 거예요. 미역귀를 이게 지금 부각이에요? 부각이에요? 아, 기억나요. 호강하네, 호강. 와. 쌀밥 위에 곰피 미역 부각을 올려 맛봤는데요. 이건 뭐, 이건 메뉴가 뭐예요? 홍천떡이에요. 홍천떡. 그럼 아주. 이번에는 홍천떡 홍보 장사 먹을 보기 오늘 찾았습니다. 요 묵사발. 요 묵으로 우리 메밀묵 국산으로 해가지고 시원한 묵사발 맛도 한입 가득 맛있더라고요. 우리 코너 한번 바꿔보자. 이쪽으로고 내가 한번 시장 가서 내가 홍보할 테니까 내가 형 먹는 거 자신 있거든. 한번 바꿔보자 한번. 알았지? 응. 홍천 시장 홍보 갑니다. 하나, 둘, 셋. 홍천 시장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제 제가 만들어 온 음식을 제가 맛을 보여드릴게요. 바다봄 보세요. 맛표 들어갑니다. 홍치 쌈밥 진짜 질경입니다. 맛표. 따봉이에요? 자, 어머니 당첨!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을 멀리 멀리. 헤이, 안녕하세요. 곰치 쌈밥에 대한 손님들의 칭찬은 계속됐습니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요? 우와, 곰치가 강원도에서 유명하잖아요. 그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공기가 좋고. 네. 일단 기운이. 아, 어제 저녁에 잠바 입고 나가서. 그러니까 이 곰치가 연하고. 예. 다른 고장보다 이게 향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요리도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요리 잘하시죠? 그렇지. 그렇죠? 내가 딱 촉이 있다니까요. 내가 촉이 있어요. 회하고 곰치하고 궁합이 좀 맞을까요?
아, 상추 대신 회를. 아, 곰치는 상추보다 더 좋아하겠죠. 예. 귀한 건데. 그렇죠. 정말 맛있게 손님들 파셔가지고 네. 꼭 가게 대박 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건 저기 아버님 감사합니다. 좋은 수업. 네. 장사하다 보니까 뒤에 지금 우리 가게가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제가 일부러 가서 좀 홍보 좀 하겠습니다. 아니, 좀 들어갔다 올게요.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야, 커피. 이거 나 안 죽어요? 아, 나 아니고? 네, 저 죽은 줄 알았거든요. 김치국 제대로 맛있습니다요. 본장님 어때요? 재배한 거는 써요. 아. 삼곰치는 안 써. 덜 써. 아, 그래요? 덜 쓰네. 맛을 아시네. 맞아요, 이거 삼곰치예요. 진짜? 이게 농약 하나도 안 뿌린 거예요. 들어보세요, 젓가락 들어보세요. 네. 저희 가게는 일회용을 안 써요. 어, 그러면요? 저희 젓가락 드릴게요. 이야, 역시. 이야, 준비. 죄송합니다. 원래 이게 맞는 겁니다. 이 일회용도 제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상황이 안 되니까 이 젓가락으로 쓰시는 게. 후세대들한테까지 이런 걸 뭔지를 알게 하려면 산을 보호해야 되고 물도 오, 보호해야 그렇죠. 되고 땅도 보호해야만이 원장님 이거를 원장님 어떻게 먹냐고 이거 훌륭하신 원장님이시네요. 그렇죠. 원장님. 예. 저 손 잡아봐요. 저랑 같이 미용실 때려치고 저랑 같이 홍보를 다닙시다. 애쓰신데 뭐야. 네, 어때요? 어때요? 제가 대충 만든 건데 원장님 좀 맛있게 네. 드셨는데요. 미용실에서도 괜찮겠다. 먹을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 아하. 또 요걸 이렇게 놨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중간 이분 넣어 손님 넣어드리고 또 원장님 또 손님 넣어드리고 원장님 드시고. 저거 주세요. 바로요? 우리 손님한테 선물해드리고. 원장님 왔어. 이렇게 좋으시네. 왔어. 이거. 아니 원장님. 원장님 자. 그리고 하나 더 줘. 어? 여기 친구 섭섭해하잖아. 맞아. 맞아. 원장님 거는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 예. 자, 이거 오늘 이거 주면 돼. 이거 시식이잖아요. 원장님 뭐라고? 이거 주면 돼. 다 좋아합니다. 홍모장사 만만세. 홍모장사 만만세. 좋습니다. 다 줘야죠. 다양한 곰치 완판 됐습니다. 언니. 곰치 판매를 성공적으로 아이고, 끝내고 예. 농가로 돌아갔는데요. 아이고. 곰치가 청정에서 자랐잖아요. 그죠. 또 그걸 제가 조금 약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더 믿고 하셔가지고 많이 사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언니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니. 야, 인제곰치만 만세. 깊은 산속 자연이 섭리대로 자란 귀한 곰치.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이 매력적인 곰치를 느껴보세요.